방송 직후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설악산 지게꾼. 산에 오르는 것이 부모님 가슴에 안기는 것처럼 포근하다는 임기종 씨. 90kg에 달하는 짐을 지고 매일같이 산길을 오르는 것은 기본. 자기 덩치의 두 배가 넘는 냉장고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 30년 넘게 지지대 역할을 해오던 달인의 왼쪽 무릎 또한 어느새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게 10년 전에 약속을 하고 안 해주면 사람이 그 못 믿을 거 아니야. 약속을 잡고 하게 되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인내의 달인, 약속의 달인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반갑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짐이 좀 있어가지고 바쁘게 지내다시피 했지만 지금 됐으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더라고. 하나니까는 하나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미처 운반해주지 못하겠더라고. 휴가철이라 더 바빠졌다는 달인. 제작진과 인사만 잠깐 하고 다시 짐을 지고 올라가야만 했다. 산중턱에 오르자 선명하게 들리는 가쁜 숨소리. 이미 얼굴엔 땀 범벅. 점차 힘이 들어 보이는데. 하지만 방송 이후 지나가는 등산객들마다 달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와서 저절로 힘이 난다. 예. 기선대요. 예.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박수에게 힘들어도 등산객들의 인사에 매번 답례를 해주는 우리의 달인.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만 눈물이 막 날라 그런데. 그 애들은 그 고생하는 걸 잘 모르잖아. 육체적인 고통을 모르잖아.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이 마음속에 와닿은 게 많은 거 같이 봤어요. 큰애하고 큰딸하고 같이 봤는데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등산객분들이 박수 막 쳐주시려세요. 방송 나오고 났어요. 네. 방송 등산객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어. 박수도 막 쳐주고요. 네. 위로의 격려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니까 힘이 왠지 더 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힘이 들들 들어가면 이렇게. 기운이 나세요? 예. 우리도 뭐 칭찬해주면 뭐 춤을 더 많이 춘다는 식으로 해요. 네. 칭찬해주게 되면 힘이 들들지 않으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인정받는다는 게 참 기분이 좋죠. 좋으나 많아지만. 이제 설악산 명물이 됐다는 달인. 등산객들마다 달인과 달인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쉬는 것도 잠시. 다리는 또다시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른다. 보시면 몸에 무릎이나 이렇게 물이 안 가세요? 예, 뭐 수십 년 동안 단련이 됐기 때문에 무릎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신발 바닥이 이제 다 떨어버리더라고요. 바닥이 뭐 빵꾸 나듯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험한 산길을 하루에 많게는 15번씩 오르내리는 달인. 이거 안에 다 해졌네. 예. 이날 열심히 살아가는 임기종 씨를 위한 깜짝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감사의 표현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달인. 그래도 그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다. 달인의 생명과 같은 발 등산화를 후원하겠다고 한 등산복 업체가 나섰다. 방송되고 나서 저희 그 회사 내에서 등산화하고 우리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뭐 선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 등산화에 등산복을 선물로 받은 달인, 기분 어때요? 와, 달라 보여. 땀꾼 같아요. 머리 털락 이런 옷 입은 적 한 번도 처음인데. 아, 그래요? 꿈에도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뻐요. 아, 기쁘세요? 예.